일단은 이제 명제라는 건 참이냐 거짓이냐 구별이 가능한 구별이 되면 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이제 명제고 참말을 해도 이제 명제인 거야. 나2 더하기 3이 7이야. 으이 말도 안 돼. 잘못됐잖아라고 말한다면 구별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명제야. 느낌 알겠니? 날씨가 춥구나. 난 더운데? 헐. 이제 그러면 참 거짓이 판별이 안 되는 주관적인 얘기들은 내 명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그래서 그 명제 P 그랜드 스테이트먼트라고 불러요, 이거를. 그게 뭐냐면 이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서술을 했다. 특별히 이제 뭐뭐다,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 기본 뭐뭐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거를 부정. 그러니까 P가 아니야, 영어로 not, P 이렇게 불러요. 그거 이제 부정을 했다, 아니라고 말했다 이런 뜻이에요. P가 아닌 게 아니야, 그럼 그냥 P인 거지. 난 밥을 안 먹지 않았어. 안 먹지 않았어. 이렇게 두번 쓰면 밥 먹은 거죠. 그 다음에 P 또는 Q라 그랬는데, 이 또는과 그리고는 수학에서 조금 특별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는이라는 것은 P가 있고 Q가 없어도 좋고, P가 없고 Q가 있어도 좋고, 나는 둘다 있어도 좋다. 그러면 이게 또는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주머니에 100원짜리 동전 또는 500원짜리 동전이 들었어. 그럼 우리가 흔히 아, 너 600원 가지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편인데, 수학에서는 또는이란 말을 쓰면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너가 100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500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600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모르겠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또는이란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그렇게 쓰고 있었다면 다행이야. 근데 언어 생활이라는 게 조금 이렇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P 그리고 Q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P 또는 Q를 가지고 있다라고 누가 말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P 그리고 Q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렇게 말했을 때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저렇게 돼요. P를 가지고 있고 Q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도 P 그리고 Q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뜻에 어긋납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고 저건 가지고 있지 않아도 P 그리고 Q를 가지고 있으라고 말하면 안 돼요. Q만 있고 P가 없어. 이 상태를 가지고 P 그리고 Q가 있으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둘다 없을 때만 그리고를 씁니다. 요게 이제 조금 일단 약속을 맞춰야 돼요. 평소에 이런 언어 생활을 하고 있으면 뭐 굳이 약속을 맞출 필요가 없는 거고요. 평소에 나는 그리고와 또는 좀 다르게 쓰고 있었다면 이거 맞추고 넘어가야 이제 수학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정의라는 것은 용어의 뭐다? 뜻. 정의가 가장 많은 책이 뭔지 아니? 그래, 사전이야. 이건 저거, 저건 이거. 다 약속 덩어리들이야. 증명.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을 이용해서 참 거짓을 밝힌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면 그게 왜 되는지를 설명한 거야. 근데 그 설명할 때 근거가 필요하잖아. 그 근거는 옳다고 인정된 걸 이용해야 돼. 옳은지 아닌지도 모르는 걸막 근거로 돼가지고 설명을 하면 믿을 수 없으니까. 그 증명은 그것이 왜 옳은지 바르게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야. 수학은 조금 까다로워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좀 추상적인데, 그러니까 정의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증명을 하는 내내. 약속된 뜻을 이용해야 하고요. 자기가 빡 만들면 안 되고요. 두 번째로, 정리.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을 이용하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간단한 상식만 가지고 말해야 됩니다. 다른 것들, 그러니까 추측, 이런 거 쓰면 절대 안 돼. 그건 추측이니까. 수학에서 인정할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이니까. 약간 설득력을 가진다고 믿기 때문이고요. 정리, 참임이 증명된 명제. 일단 그게 옳다고 이미 사람들 사이에 다 밝히 드러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정리라는 말은 그런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정리가 공식들이야. 공식은 우리가 옳다고 믿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이 다 끝난 것들이죠. 어떨 때는 공식이 아니라
어떤 절차가 될 수도 있어. 이러고 이러고 이러면 이런 게 나와. 아가 정리가 될 때도 있어. 간단하게. 그래서 내가 이제 절차를 요령이라든가 어떤 인정받은 순서, 이러고 이러고 이러면 이런 게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정리에 좀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 그 너가 알고 있는 공식이 바로 대표적인 정리단다. 그래서 누가 정의이고 누가 정리이고 이런 것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교육을 꼭 필요로 하는 학문 분야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미리 약속 같은 거는 좀그 책상에 앉아서 얘기를 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합니다. 그래야 이제 그 차후부터는 자기가 연구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고요. 뭐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이랑 소통이 안 돼. 그러면 이게 다 무용지물이야. 누군가 내 말을 알아들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아, 그렇군요라고 이제 맞장구를 쳐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조건이라는 건, 만약 이렇다면 하는, 뭐뭐? 라면 하고 말하게 되는 것을 조건이라고 불러요. 여기 들어가는 게 조건이에요. 내가 키가 엄청 크다면 말이야, 라든가, 내가 밥을 되게 많이 먹는다면, 내가 지금보다 더, 뭐라 그래, 지금보다 더, 모르겠다. 나 이렇게 되고 싶은 게 없지? 너는 뭐 되고 싶은 게 있니? 내가 지금보다 더 이렇다면.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건 자유예요. 그 조건이라고 골라요, 여기서는. 왜 거기서 말문이 막히지, 나는? 희한하네. 조건의 부정이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진리집합은 뭐 참이 되게 하는 원소의 집합이라 그랬는데 결국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를 풀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게 진리집합이에요. 얘가 참이 되게 만드는 녀석들이란 뜻으로서 예를 들어 뭐 x 빼기 1은 0이라 하고요. x 빼기 3도 0이라 합시다. 그럼 이게 명제라면 요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녀석의 x는 1과 x는 3두개 있잖아요. 이게 바로 진리집합입니다. 진리집합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계산해서 얻을 수 있는 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너무 축약했나? 이거 잘못 이렇게 축약하면 욕먹어요. 저 사람 엉터리로 말한다. 근데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자꾸 그러는 이제 버릇이 좀 있는데, 네, 이렇게 할게요. 애매하거나 문제 풀때 적용이 안 되는 건 반드시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수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오해를 무릅쓰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라 좀 주관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P이면 Q이다라고 말했죠? 바로 이렇게 된 명제. 네, 두 조건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죠? 요거를 제일 많이 씁니다. 얘가 좀할게 많아, 얘가. 그래서 걔를 이면 이다를 녹여서 이렇게 한 방에 화살표 안에 담아. P이면 Q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중학교 때 하던 거죠. 이 말은 조금 있다가 필요 충분 조건 얘기 나올 때좀 할게요. 근데 미리 좀 살짝 뭐 운만 띄우면 봐봐. X제곱은 1이 나와. X는 1이다. 자, X제곱이 1이면 무조건 X는 1이어야만 하나요? 그건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다. 말을 잘못한 거.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이건 어때? 이거는 가능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참거지 가만히 보면은 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쪽은 경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경우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화살이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이게 역행한다고 하는데 대포를 뻥 쏴야 되는데 대포를 뿡 하고 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봐가지고 집합이 좀큰 쪽으로, 집합이 어느 쪽으로? 큰 쪽으로 화살이 가면 정상, 집합이 큰 쪽과 반대쪽으로 화살이 오면 잘못된 거,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옛날에 중학교 때 하던 게 이제 사각형이면 평행사변형이다 뭐 이런 게 있었어. 그럼 이거 틀렸다고 했거든. 왜요? 사각형은 되게 범위가 큰 말이고요. 평행사변형은 좀 작은 말이야. 이럴 땐 이렇게 와서는 근데 말을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 이게 논리학이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내 말이 옳다고 사람들이 생각해 줄수 있다. 뭐 그런 걸 이제 저 사람의 말이 참인지 거짓말인지를 알아내는데 이런 공식을 쓰면 좋겠다라는 논리학이에요.
윤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죠. 수학이지만. 요건 철학하면 이거 꼭 나와요. 요 앞에. 오? 이거 수학책이랑 똑같네? 막 이랬는데.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다음 코스로. 이제 본격적으로 요거 얘기하고 나서 좀 새로운 얘기를 좀 하자. 자, 뭐든이나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있을 때는요. 모든이라는 말은 정말로 하나도 빠짐없이 x가 뭐가 됐든 간에 라는 뜻입니다. x에 1이 들어가든 2가 들어가든 3이 들어가든 4가 들어가든 아무튼 다 집어넣었을 때도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는 뜻이고요. 어떤이라는 거는 맨날 맨날 내가 말한 식이 참일 필요는 없고 가끔 가끔만 가끔 참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알겠니? 그러면 그래도 괜찮은 거야. 뭐다 참일 필요는 없어. 뭐 이런 거. 그 중에 이제 되게 좀 그거 한 게, x가 여기 3이 0이다. 그럼 이것은 자, 모든 x에 대해서 전부 다 성립하나요? 아니죠. 이게 1이 들어가도 되고 2가 들어가도 3이 들어가도 되는 것은 아닌 거죠. 이거는 그럼 어떤 x에 대해서는 성립하나요? 오, 그건 괜찮네. 3일 때는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요 말투 좀 괜찮니? 그래서 모든과 어떤에 대한 얘기를 좀 구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할때 그냥 막히지 않으면 돼요. 문제를 해결할 때 거침없다 그러면 괜찮은 거죠. 명제의 역과 태우. 자, 명제 역이라는 것은 앞뒤를 뒤집어 놨다는 뜻이죠. 자, P이면 Q이다를 뒤집어 놓으면은 Q이면 P이다가 되는 게 역입니다. 근데 이제 꼭 이런 모양을 갖추고 시작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명제를 갖다가 나는 이걸 명제로 시작하겠다 그러면 돼. 그 역이라는 거 그냥 뒤집어만 놔주면 돼. 나는 이거를 이런 문장으로 시작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걔가 명제가 되는 명제 상대적이야 이렇게 뒤집어만 주면은 역이란다. 이 책에 2가 빠져 있는데요. 2라는 것은 다르다 아니다 뭐 이런 뜻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P가 거기야 아니야 그러면 Q도 아니야 이렇게 2가 기어다녀 벌레 한 마리 이렇게 기어다녀 이게 2예요. 그럼 얘도 아니라고 말하면 P이고요. 얘도 아니라고 말하면 다 Q겠죠. 아니고 아니야가 얘예요. 이라는 것은 그런 거. 다시 한번 이는 얘가 아니면 얘가 아니야. 이렇게. 이는 아니면 얘가 아니야. 아니라고 두 번이나 말해요. 여긴 그냥 뒤집어 주세요. 자, 일단 대우명제라는 게 있는데요. 대우란 그 대우가 아니고요. 옛날 자동차 이름이 아 그걸 알면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은 건데 아 이것도 그런가 봐.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대우란 뒤집고 나서요 아니라니까라고 우기는 게 대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다 뒤집고 나서 그 다음에 아니야 이게 대우예요. 여기를 다 뒤집고 나서요, 아니라고 말하면 여기가 삐롱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때요? 좀 갈만한가요? 얘도 뒤집고 나서 아니라고 하면 Q이면 P가 되는데 이것이 대우입니다. 명제의 역, 이, 그리고 대우를 만드는 방법을 좀 보았는데요. 명제와 대우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공동운명체, 즉 명제가 참이잖아요. 그러면 대우도 같이 자동으로 참이 됩니다. 명제가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대우도 거짓입니다. 자동으로 다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요 시스템 좀잘 이해해 주시고요. 사실 역과 이도 가만히 봐봐. 역과 이를, 역이랑 이를 보면 자리 바꾸고 아니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잖아. 즉, 얘도 얘가 명제면 얘는 대우인 거야. 상대적이니까. 만약에 얘가 명제라고 치면 그 밑에 있는 이는 결국 대우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공동 운명체를 지니고 간답니다. 요거를 이제 왜 개발해 놨냐면, 규류법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규류법은 뭐냐 하면은, 자, 명제가 참인지 거짓말인지 사람들한테 밝히 보여주고 싶은데 도저히 능력이 안 돼. 너무 어려워. 그런데 가끔 대우명제는 말하기가 되게 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제 참 거짓을 말 못하겠으면 대우명제를 보고요. 요게 참이다. 요게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도 참 아니면 거짓이겠지라고 생각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들을 누군가 많이 해결합니다. 우리도 앞으로 그럴 거고. 특히나 이제 유명한 게그 유리신, 에, 어, 그 루트 2가 유리수다. 루트 2가 무리수다. 이런 얘기들. 루트 2가 무리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그럴까를 설명하는데 큰 애를 먹습니다. 이게 왜 무리수인지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야. 즉, P이면 Q이다가 아니라 P이면 Q가 아니야 라고 해서 유리수다. 무리수가 아니면 유리수입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얘를 설명하는 건 쉬워요. 얘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건 쉽습니다. 그럼 유리수가 아니라는 설명이 됐으니까 무리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끌어가거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데 과연 그런지 모르겠어. 무리수란 끝없는 소수, 반복이 되는 곳도 없는, 끝없는 반복되는 구간이 없는 소수를 말합니다. 그게 무리수예요. 그게 비순환 무한소수 말, 좀 어렵게 말하죠. 비순환 무한 소수. 아, 요런 한자 내가 좀 적응이 잘 못해가지고 지금 한글을 좋아해요. 끝없이 반복이 되지 않는 소수. 근데 설명하기가 되게, 이게 그런 건지 안 그런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잘 모르겠어. 자, 이럴 때 루트 2는 그럼 유리수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걸로 설명하려다가 하도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몰아왔어요. 루트 2가 유리수라면 분수 모양이 돼야 되고요. 유리수의 정의에 따른 AB는 소수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루트 2랑 A랑 계산을 해보자. 양변을 제곱을 해보자. 지금까지 뭐 계산의 법칙에 위배된 건 전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짝수 아닙니까? 그러면 B가 무슨 수? 짝수였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B가 짝수였겠구나. K는 자연수로 두고요. 상상해 봅니다. 그럼 B의 제곱도 뭐야? 4K의 제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중. 그럼 뭐야? 얘도 짝수 아닙니까? 이번엔 얘가 짝, 아, 미안. 얘가 짝수네. 좋아, 이제 결합하자. B제곱 자리에 얘가 와도 되겠네. 그래서 2A의 제곱이 4K의 제곱이고요. A의 제곱은 2K 제곱입니다. 그럼 얘가 짝수죠? 그렇단 얘기는 A도 짝수란 뜻이죠. 지금까지 결론을 통하면 A나 B나 모두 짝수라는 소리인데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아까 소수, 아, 그러니까 소수란다. 서로 소, 소리. 즉, 약분이 더 이상 안 되는 사람들까지 표현이 다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AB가 모두 짝수면 서로 소가 될 수가 없어서, 어이, 내가 생각한 게 뭔가 많이 잘못됐다는 거야. 유리수라고 생각했더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 즉, 유리수라고 생각한 게 실패의 원인인가 봐. 그래서 이것은 모순이에요. 앞뒤가 안 맞아, 너무. 왜? 유리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아.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돼? 무리수라고 생각하도록 하자. 그래서 루트인은 무리수야. 믿을 수 있겠다는 거지요. 이게 증명이라는 건데, 쌤이 증명하는 동안 뭐 사용했죠? 정의 사용했고, 믿을 수 있는 계산들 사용했죠, 그죠? 이렇게 설명하면 설득력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수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계산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오, 나 같은 사람도 합리적으로만 말하면 사람들이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구나라는 합리라는 것이 가진 굉장히 큰 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와, 내가 뭐 경력도 없고 지금 뭐 목소리가 큰 것도 아니고 뭐 나는 그런 사람이지만 내가 합리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내 말에 설득당한다는 거야.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수학을 발전시켜 왔어요. 계산은 거기에 들러리 같은 존재입니다. 계산도 생각을 계속 이어지게 하는 되게 좋은 요소이죠. 그러나 수학이 계산만 있다고 믿는다면 오늘 명제를 통해서 아, 그거 이상이구나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좋아해요. 잘은 못하지만 그래서 기립법에 대한 얘기를 좀 살짝 해보았고요. 되게 좋아요, 저거. 자, 이번에 여기대오를 말해보라인데 여기대오 말할 때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좀 교정하면서 넘어가기 위해 이 문제 골랐습니다. 물론 쉬운 문제이긴 하지만 앞으로 쓰게 될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들어있어요. 물론 역은 이제 이면이다 보이죠? 이걸 기준으로 앞과 뒤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면이다. 이면이다. 이면이다를 기준으로 항상 하는 거고요. 앞이라는 건 여기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 뒤라는 것은 여기라는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알겠느냐? 예, 그래서 뒤를 바꾸는 거죠, 앞뒤로. 대우가 좀 문제입니다. 대우는 그 PQ를 바꿀 뿐만 아니라 낫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낫이 딱 정해져 있는데 약속대로 가야 됩니다. 자, 봐봐. 1이다의 반대는 1이? 아니다죠? 어휴, 뭐야, 이거. 사고 났네. 1이다는 1이 아니다가 반대말 맞아. 1보다 크다라는 것은 1보다 작다, 그죠? 는이 빠지면 작거나 같다. 내가 여기서 질문을 말해. 왜요? 크다. 내가 이제 작거나 같아, 그럼, 네, 하고 넘어가지만 속으로는, 왜 눈이 왜 들어가지? 뭐, 이렇게 이제 사실은 생각하는 경우 있거든. 그걸 드러내야 돼. 그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세상에 어떤 두 수는 아무렇게나 두 개를 생각하면 다른 쪽이 크거나 아니면은 이쪽이 크거나 아니면 서로 똑같거나 세 가지 상태 외에는 없다 라고 주장을 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서 그래, 너 얘기가 당연한 것 같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야, 우리가. 누군가 제3의 가능성을 제기해서 설득력이 있으면 받아들일 거야, 그것도. 자,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됩니다. 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0이라고 하고요. 작지 않대. 그러니까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의 상태에 들어가요. 작지는 않아. 그럼 뭐야? 크거나 같거나 그러겠지 해서 두 개가 나와. 그럼 같지를 않다는 말은 사실은 크거나 아니면 작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즉 누군가가 이 말을 해주었는데요. 그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마음 깊이 공감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러니 크지는 않아요. 그러면 작거나 같다로 생각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준공리라고 해서 증명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불러요. 그런 게좀 있어요. 몇 개. 공중공리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답니다. 얘가 깨지면 얘를 가지고 만든 그 모든 것들은 다다 버려야 되는 그런 역할이랄까? 상당히 중요한 그걸 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또는이 있죠. 걔도 반대말이 있던가? 네, 또는이 아니야라는 말은 그리고가 아니야, 그것은 또는이. 반대말이 있는 거는 이런 반대말을 써서, 즉, 나에 해당하는 단어가 존재하는 애들은 씁니다. 그런데 자, 대문의 반대말은 뭐죠? 됐니? 아, 좀 애매한데. 국어에는 뭐 어떻게든 갖다 붙일 수가 있는데요. 수학은 1의 반대말은 뭐죠? 어?
없어 이렇게 해야 돼. 약속한 거에 없어 이래야 돼. 근데 갑자기 얘기를 하냐면 여기 많이 틀려가지고 A는 B는 C다의 그럼 부정은 뭘까요? 애는 뿐이 싫어. 이렇게 된 거? 아니, 너가 생각한 게 이거였나? 지금 말한 게? 어허. 틀렸어요. 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게 사실 압축된 뜻인데 A는 B, E고 A는 C, E고 B는 C, 이다라는 뜻입니다. 압축된 걸 풀어야 사용할 수 있어. 컴퓨터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면 반대말은 A는 C가 아니, 아 미안. A는 B가 아니, 거나. 즉, 오화로 바꿔. A는 C가 아니, 거나. 또는 B는 C가 아니, 다. 이게 정상. 요것도 좀 많이 힘들어 한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요것은 무엇에 압축된 표현이다? 이 아래쪽에 압축된 표현이다. 압축을 풀고, 그걸 가지고 말을, 한답니다. 이게 이제 not을, 즉, 부정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 나중에 이게 나올 거예요. 요거 이제 만약에 만들게 되면은 배우할게요, 바로. 요건 좀 간단하니까. 이거는 반대말이 있는 겁니까? 즉, 부정이 있어요? 있죠. 그거는 만들어서 씁니다. A가 작거나, 그리고, B도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A 플러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 다로 가는 거죠. 끝. 이 정도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요 반대말 사전을 잘 기억해 놓고 가는 게좀 중요하다는 거. 하나 더 갈까요? 그 이미 다 했구나. 미안 미안. 됐죠? 요게 이제 명제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보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여긴 이면이고는 없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4다 이랬습니다. 물론 틀린 말이죠. 그렇지만 아무튼 일단 있는 거고요.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not을 붙이면. 여기를, 또 여기를 반대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모든 실수란 반대말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실수의 반대말은 뭐지?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헷갈려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모두는 약속한 대로 반대말이 있어요. 근데 실수라는 말은 반대말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실수지 뭐. 의미상으로도 말이 안 되고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4가 아니, 다 이게 부정이 있어요. 어떨 때는 X제곱은 4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어떨 가끔씩은 X제곱이 4가 못될 수도 있어. 그런 건가? 그렇지. 이 말은 내가 볼 때는 괜찮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거기 모든 실수 S에, 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절대값 X가 0보다 크다. 네, 모든 실수 X에, 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절대값 X가 0보다 크다. 맞는 말인가요? X에 무엇이 들어가든지 간에 항상 0보다 크답니다. 되나요? 아니죠. 언제 안 돼? 0일 때는 안 되죠. 그래서 거꾸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0보다 이것도 작거나 이렇게. 이거는 괜찮나요? 그죠? 0일 때는 0과 같을 때가 있어. 음수는 안 되지만 이런 느낌이랄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부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잘 이해해 준다면 문제를 듣고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 많이 될수 있어요. 여기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필요 충분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잘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나도 이제 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선생님들께 수업 들으면서. 아, 왠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런 설명들이 이해가 안 갔어, 진짜. 그래서 문제를 한참 들여다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필요하다, 충분하다 이 얘기가 공감이 잘안 가는 거 같아요.
뭐 그때 이제 이렇게 들었어요. 이건 정석에도 있는 설명인데, P면 Q가 된다는 것이 참이라는 말은 P는 Q가 되는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요. 즉, P에서 필요한 사람만 Q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기 때문이야. 라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때도 선생님께서 되게 열심히 뭔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해를 못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잘 몰랐어요. 지금 와서 얘기하는데요. 쌤은 이런 방식이 좀 어떨까 싶어서 한번 가겠습니다. 그 이렇게 되는 화살표 있잖아. 그지? 그냥 이렇게 P면 Q이다잖아. 요걸 읽는 전혀 새로운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읽냐면 P는 Q가 되는 하고 이렇게 이제 일단 주어와 어떤 이렇게, 아니, 조사를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럼 P는 Q가 되는 그러면 여기가 출발 지점이죠. 이는즉 주어 자리가 출발 지점이면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똑같은 이 그림을 다르게도 부를 수 있습니다. 주어를 Q는 P가 되는 Q가 P가 되기 위한 이런 식으로. 주어 자리죠, 이게? 주어 자리로 화살이 날아오죠, 그죠? 이번엔 주어 자리로 화살이 날아오면 이것을 P는 Q가 되기 위한, 아, 미안, 미안. Q는 P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란 말의 주어에서 화살이 날아간다는 뜻이고요. 충분 조건은 주어로 화살이 날아온다. 내가 는이라고 말한 사람 쪽으로 화살이 날아오면 필요 조건. 는에서 날아. 가면 충분 조건. 출발해서 충분 조건. 출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은 맞아서 피난다. 이거 그때 옛날에 네, 뭐 괜찮아. 아, 화살에 맞았어 내가. 그럼 이제 필요는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원래 이건 그런 의미는 아닌데 일단 요거부터 하고 나서 필요와 충분의 이름이 왜 지어졌는지 좀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P 쪽으로 Q가 날아오죠. 어떨 땐 이걸 충분 조건으로 읽을 수도 있고요. 어떨 땐 이걸 그대로 필요 조건으로 읽을 수 있는데 그건 어떨 때냐면 이걸 는이라고 말한 게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 P는 Q가 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Q는 P이기 위한 이런 식으로요. 자, 그렇게 되면 는 쪽으로 날아오죠. 그럼 이건 P는 Q가 되는 무슨 조건? 필요 조건, 는 쪽으로 날아온다는 뜻이고요. 거꾸로, Q는 P가 된, Q에서 출발하죠. 출발하면, 충분 조건, 는에서 출발하면, 충분 조건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말을 지어냈다라고 보면, 이렇게 설명하면 되고요. 이 화살의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말을 지어낸 겁니다. 적당한 말을. 근데 왜꼭 필요와 충분이란 말을 꺼냈을까? 이제 아까 내가 화살의 방향이 이러면 집합의 크기가 이게 좋다고 그랬죠. 작은 집합이 큰 집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는 입장에서는 얘는 큰 애죠. 그 는이 작은 곳으로 간다라고 한글에서 말했죠. P가 Q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럼 P는 좀 자기 거 잘라버려야 Q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P는 자기가 필요한 것만 남기고 버리고 가야 되는 그게 필요 조건. 네, 역시 이해가 잘안 가죠? 나도 이거 이해를 못 했다니까? 근데 이거 옛날 선생님께서 이제 해주시던 방식이면 그래요. 나는 그래서 그 설명 안 해와요. 이걸로 그냥 갑니다. 근데 한번 비교해 보았어. 옛날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설명 방식. 지금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언어적 관점에서 보면, 는 쪽으로 오면, 필요. 는 쪽으로 오면, 필요. 는에서 출발하면, 충분. 는에서 출발하면, 충분이야. 쌤은 요거를 만들었어. 책이 없는 내용이네요? 이것도 좀 배울까? 자,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뭐, X제곱은 1이다를 갖다가 이제 말을 할 건데, X제곱 1이면, X는 1, 2기 위한, 이렇게. 2다가 맞아. 그러면, 이거는
뭐뭐는 뭐뭐이기 위함인데 원래 화살 이렇게 가는 게 맞죠? 이해가십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읽는 게 맞겠어요? 이렇게 글씨를 읽는 게 맞겠어요? 화살이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 아, 미안. 화살이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 이렇게 읽어야죠. X는 1은 X제곱은 1이 되는 좋은 거죠. 자, 는에서 위안 쪽으로 이렇게 한글을 이렇게 읽잖아요. 그럼 화살이 이렇게 간단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화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글씨를 이렇게 읽어요. 그리고 이 화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글씨를 이렇게 읽어요. 그게 읽는 방법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으로 읽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옳은 말을 한 거죠? 1번이 옳은 말을 한 겁니까? 2번이 옳은 말을 한 겁니까? 예를 든다면 2번이 옳은 소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조건이라고 불러요? 는에서 출발하니까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뭐뭐는 뭐뭐시기 위한 이렇게 말했다면 는이 이쪽에 있죠? 그럼 필요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된다 안 된다? 이건 잘못 말한 거죠, 그죠? 안 통해. 둘다 되는 것도 있어요. 자, X는 1이면 이거는 이쪽으로 가도 됩니까? 네, 이쪽으로 가도 됩니까? 네,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말해보겠습니다. X는 1이 되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기도 하고요. 또이 말이 틀리지 않잖아요, 그죠? 필요 조건이기도 하다. 이렇게 화살이 두개다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볼때 충분 조건이기도 하고 필요 조건이기도 하다.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른답니다. 괜찮은가요? 자, 하나 더 해보죠.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그럼 이 화살이 맞아요? 안 되죠. 이 화살은 맞아요? 그건 되죠. 그럼 이렇게 읽을게요. 삼각형은 정삼각형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얘만 맞죠, 그죠? 그리고는 필요 조건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충분 조건은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거꾸로 읽어볼게요. 요것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죠? 얘는 안 되잖아. 얘는 되니까 이때는 충분 조건이라고 읽어주십시오. 즉, 필요와 충분은 절대적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어디를 는으로 읽냐에 따라서 그냥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듣고 무엇을 알수 있냐 하면, 뭐뭐는 뭐뭐시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화살이 어디로 간다? 는이 화살에 맞아야 하니까 는 쪽으로 화살이 날아온다. 충분 조건은 는에서 화살이 출발한다. 이렇게 해서 화살이 저쪽으로 간다는 걸 대화를 통해서 알수 있어요. 아니, 왜 대화를 해? 그냥 보여주면 되잖아. 아, 근데 말로는 이제 안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연필을 가지고 글씨를 쓸수 있을 때는 화살을 그려서 보여주세요. 종이도 있고 연필도 있으면. 근데 말로 할 때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말을 좀해 왔다는 거죠. 근데 나 같으면 이것도 말안 하겠어요. 야, 화살이 날아오잖아. 날아가잖아. 그렇게 말하면 좋지 않을까? 좀 촌스럽지만.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막 이래야 멋있잖아. 배운 사람들만 서로, 별것도 아닌 얘기를 막 서로 배운 사람들만 알아듣고, 잘못하면 못 알아들어, 주변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죠. 멋있어 보이거나, 쟤네 오타쿠야. 막 이렇게 좀. 욕을 먹거나, 둘 중에 하나. 네, 근데 지금은 좀 별로 이미지 안 좋아요. 이런 것 때문에. 무슨 소리야. 짜증난다. 그런 얘기를 좀 가끔 듣지요. 네, 그분들이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이해를 해주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냐, 이제 구분하라는 문제가 좀 나오는데요. 앞 문제 좀 쉽고요. 뒤에 여기 나오죠. 필요인지 충분인지 구별해 보아라.